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6일 오늘은 드득 드득꽃이 피는 것을 보고 드득 이야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옆에 있는 이 백하수호 하수 이야기도 곁들여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득꽃. 이렇게 제가 농장 한 켠에 가장자리 쪽에 짜투리 공간 이렇게 이제 도라지가 이쪽에는 씨가 엄청나게 생기고 지금 그 제 무게를 못 이겨서 좌우로 도복되진 않고 많이 휘어져 누워 있습니다. 휘어져 누워 있고요. 복분자 농장 가장자리에 저쪽 끝에서부터 열매, 마, 토마토, 가지, 고추, 파, 들깨, 고사리,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라지, 그리고 도라지 옆에는 제가 이렇게 지난해 파종했습니다. 지난해 5월 말쯤 파종했는데요. 드득이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득 이야기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득을 5월 말에 파종했다고 하면 아마 드득을 잘 아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드득이 어떻게 5월 말에 파종이 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드득은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이렇게 씨앗이 생기고 요 씨앗이 9월달이면 거의 다 익습니다. 이것은 이제 벌어지고 그러는데요. 요 씨앗을 채취해서 드득은 참고로 가을에 종자 채취 즉시 파종을 하면 발화율이 아주 좋습니다. 발화율이. 그리고 3월, 4월, 5월로 갈수록 발화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드득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5월 말쯤 파종을 했다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드득꽃을 피고 씨앗이 연글고 요 씨앗이 나중에 채취를 하게 되면 저는 이 드득 씨앗을 바로 직파하지 않고 이거 드득도 파종하고 나면 초반에 도라지와 같이 풀 뽑는 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계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드득 예쁘죠. 저는 드득을 항상 5월달에 파종을 하는데요. 그럼 5월달에 파종하는 비법이 있나? 예, 비법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 예, 드득은 종자 수명이 짧습니다. 아마 시중에서 드득 씨앗을 구입해서 파종을 해보신 분들 아마 느꼈을 겁니다. 발화율이 엄청 떨어진다. 예, 그것은 종자 수명이 짧기 때문입니다. 종자 수명이 짧다. 그래서 저는 드득을 채취하면 바로 냉장 보관합니다. 락앤락 통에 별도로 표시를 해서 담아서 냉장 보관했다가 다른 씨앗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부분 다 냉장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 드득 수명도 짧게 6개월이 아닌 드득은 종자가 단명종자, 즉 종자의 수명이 짧은 단명종자인데 냉장 보관하면 2, 3년 보관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파종해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드득꽃 예쁘죠? 이렇게 종 모양입니다. 종 모양, 이렇게 종 모양. 제가 오늘 드득꽃을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신기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아울러 드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드득은 신기하게도 이런 도라지 같은 경우는 도라지 새순을 고라니가 잘라먹는데 이 드득은
특유의 그 향기 때문에 그런지 고라니가 뜯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우리 몸에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뿌리도 산돼지가 파먹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녀석이라요. 그래서 이 방향성 식물, 향기 식물, 화단에도 한두 포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드득. 이렇게 잠시 드득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하수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하수오. 지난 봄에 제가 포트에 씨앗을 파종을 해서 포트로 키우다가 이렇게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을. 이 하수오 같은 경우는 이식을 했는데 몇 폭이 안 나왔어요. 발화율이. 그래서 지금 한 5폭, 6폭 정도 심었는데요.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수오 그 꽃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수오 꽃입니다. 뭐 크게 볼품은 없는데요. 그래도 나름 존재 이유가 있는 그런 꽃들입니다. 존재 이유가 있는. 제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수오는 꽃이 이렇게 생겼다. 하수오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가 빨간 즉 하수오, 그리고 흰색인 백하수오 이렇게 했는데요.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이 씨앗이 연결해서 이제 한번 꼬투리가 나오는데요. 꼬투리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꼬투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씨앗이 연결해서 생긴 하수오 꼬투리입니다. 여기서 아마 또 씨앗이 많이 생겨서요. 나중에 바람에 비산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오. 이 하수오는 한 30년 정도 키워야지 약효가 있다는데요. 제가 30년 뒤면 87입니다. 아마 그때 제가 먹을 수 있을는지, 아니면 제가 먹더라도 아마 손자가 먹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먹어야지 맛은 아니고요. 이렇게 키우는 재미, 즉 반려식물 개념입니다. 이렇게 꼬투리가 이렇게 생겼다. 좀 옆으로는 농장 가장자리, 저쪽에 수로 쪽으로는 제가 봄에 일용할 먹거리 이렇게 두릅을 좀 많이 심어놨습니다. 대략 한 30평 정도, 한 40평 되겠네요. 30평 정도 규모의 두릅을 이렇게 심어놓았다. 두릅. 그리고 이렇게는 이제 복분자, 전체적으로는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꽃 이야기 한 김에 두릅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두릅꽃은, 마침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릅. 참고로 두릅은 번식을 씨앗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 번식합니다. 뿌리를 잘라서 적당히 묻어두면 어마무시하게 올라옵니다. 굳이 뭐 삽목이니 뭐니 할거 없이 대충 잘라서 자른 뿌리를 약한 3, 4cm 깊이로 묻어놓고 물만 자주 주면 잘 삽니다. 두릅. 이렇게 두릅을 키우고 있다. 조만간에 꽉 차면, 오늘 제가 풀을 일부 뽑긴 뽑았는데요. 조만간에 꽉 차면 이제 밑에 풀도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두릅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두릅은 가시 없는 두릅입니다.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 없는 두릅. 가시 있는 두릅도 있는 반면에 이것은 가시가 없는 두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도라지 그리고 더덕, 즉 하수오, 백하수오 사이에 있는 풀들을 잠시 뽑으면서 더덕꽃을
제 유튜브를 감상하신 분 중에 모르는 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다. 보여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더덕꽃 종처럼 생겼다. 사찰에 가면 도를 터득하신 고승들의 그 부도, 아마 부도를 뒤집어 놓은 듯한, 부도 같이 생겼죠? 예, 그렇게 종 모양이다. 종 모양.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만간에 이 도라지는 씨앗을 받아야 합니다. 도라지는 아직은 좀덜 연그럽고요. 요 부분이 노래지면, 익기 전에 따서 말리면 안에 씨앗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따볼게요. 조금 노래졌는데 따보면 도라지는 씨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조금만 따도 씨앗이 이렇게요. 엄청나게 많다. 며칠 뒤 있다가 제가 이것을 따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목적은 사실 씨앗이 아닌데, 제이 씨앗을 채취해서 친구에 공유하려고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씨앗을 빨리 따줘야지 뿌리가 잘 굳는데, 제가 친구에게 공유해 주려고 씨앗을 이렇게 씨앗을 키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라지도 참고로 작년 5월 말에 파종한 것입니다. 빈틈없이 결주시 잘 났습니다. 도라지는 파종을 하고 차광망으로 덮어서 수분 조절만 잘해주면 발효율은 좋습니다. 발효율은. 그리고 금년 봄에 심은 고사리, 이제 거의 빈틈없이 꽉 찼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아마 자가 소비용 먹거리 고사리를 많이 딸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고사리는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이게 여름 고사리라죠?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나름 잎이 무성해야지 뿌리도 잘 생육하기 때문에 티알류를 하죠. 지상부가 있어야 지하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사리 잘 크고 있다. 그리고 이쪽은 들깨입니다. 제가 낫으로 대충 비워줬더니, 일부는 이렇게 일소현상, 햇빛이 꼬였습니다. 갑자기 빛을 보면서, 꼬여가지고, 일소현상으로 좀 대임현상. 이렇게 지금 참고로 이렇게 계속 제가 틈나는 대로 계속 이렇게 순지르기를 하고 있다. 들깨는 8월 20일까지 순지르고 나머지 한 달을 키운 다음에 이제 9월 한 20일경부터 꽃이 필 겁니다. 꽃이. 예, 제가 보여드리는 김에 제가 꽃추는 놔두고 파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 예, 파는 현재 대파입니다. 대파. 이렇게 대파. 참고로 이파 끝에 이렇게 마름 증상은 이게 입마름병입니다. 입마름병. 예. 줄기 끝, 입 끝이 마르는 건데요. 약을 좀덜 치니까, 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저도 먹어야 되니까. 파를 깨끗하게 키우려면, 약을 거의 달고 있어야 됩니다. 약을. 그래도 지금 이 정도 고추 심으면서 한두 번씩 뿌려줬기 때문에, 나름 깨끗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더덕꽃을 보면서 더덕과 이렇게 대파도 보여드리고 이 가장자리에 심어놓은 들깨며 고사리며 그리고 대파 고사리 그리고 도라지 더덕 하수오 두릅 이렇게 농작물치고는 좀 기타 등등이죠. 예,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이렇게 30년 뒤에나 먹을 수 있는 이런 하수오이며 더덕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이렇게
도라지 꽃처럼 예쁜 임영웅이 불렀죠. 예, 보랏빛 엽서. 서른도 노래인데요. 여러분, 보랏빛처럼 예쁜, 많이 웃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eah, 마지막 사진은 그래도 더덕으로 가야 되겠죠. 더덕이 시작했으니까. 그래야지 더덕이 안 서운하다죠.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벌도 있네요.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